인사를 드릴까요? 네. 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디엔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요! 슈퍼주니어로서가 아니고 DNE로서 유닛으로서 네.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좀 아, 그렇죠. 일단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때요? 사실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닛이라는 유닛으로 이 10주년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리고 또 DNE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뭔가 정식 어떤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닛이 아니라 저희 둘이서 뭔가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제 콘서트 약간 이벤트성 무대를 좀 준비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유닛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게 이벤트를 10년째 하고 있네요. 네. 이벤트를 꽤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굉장한 이벤트죠, 오늘도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이제 보통 할 때 이제 10부터 0 이렇게 거꾸로 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둔 게 왜냐면 우리가 1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10에서부터 카운팅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0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께 좀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카운트다운이라는 앨범명 그리고 제로라는 타이틀곡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은혁 씨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작곡가가 제가 아는 작곡가 중에 가장 잘생긴 작곡가 이동해 작곡가가 쓴 이건 이동해 씨가 소개를 해줘야겠네요. 제로 좀 네. 소개해주세요. 네, 제로란 노래는 그냥 진짜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제로다, 영이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저희 DNA로서도 둘이의 멤버가 아니었다면 제로다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입니다. 딱 간단해요. 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사랑도 못 받았고 앨범 또한 정규 1집 또한 저희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 0부터 다시 올라갈 수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네, 함축해서 네, 저는 그 타이틀곡 제외를 하면 네. 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홈.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아는 작곡가 중 가장 잘생긴 작곡가 예. 이동해 작곡가가 이제 만든 곡인데 저는 그 동해가 쓰는 그런 감성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 저희 비처럼 가지 마요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네. 뭐 DNA의 너는 나만큼 뭐 아직도 난 이런 감성적인 곡들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이번에 홈이라는 곡도 제가 듣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사실은 원래 이 노래를 슈즈 앨범에 수록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근데 네, 그런 곡인데 그걸 빼서 네, 그걸 뺐다기보다는 몰래 뒷공무늬로 빼가지고 뺐다기보다는 조금 다시 조금 더 이제 수정을 더 보완을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이제 공들여서 이제 홈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네. 동해 씨 홈 좋아요? 아니면 다른 곡도 추천해 주실 곡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앨범 안에 있는 노래를 이제 한 이따가 한 6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은혁 씨의 비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좋죠. 수록곡 중에 네. DNA 수록곡이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곡을... 둘이 같이 부를 노래였어요? 곡을 이제 처음 딱 받았을 때는 네. 네. 이제 그때는 딱 들었을 때 이제 데모곡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네. 그걸 이제 각자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픽할 때 서로가 비슷해요. 픽하는 그 음악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도 맞는데 근데 그 비야말로 제가 뒤로 살짝 뺐어요. 아 그래서 곡에 뺀 거구나. 거기서 거기서 뺐어요. 원래 DNA 곡을 왔었는데 네, 이거는 내 거. 근데 둘이 같이 있어도 느낌 되게 특이했겠다.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은혁 씨가 가성을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쟁이. 네, 제가 들으면서도 이 부분 아 미안해 얘기해요 얘기해요. 네 가성적인 부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 이 노래를 조금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혁 씨가 너무 잘해서 이 곡을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네.
이번 앨범이 100점 중에 1200점입니다. 네. 아, 저도 그게 뭐야? 네. 약간 네? 그거 있죠. 네. 그 뭐죠? 그 음원 차트 보면 네? 지붕킥이라고 하잖아요. 오. 약간 그 느낌이에요. 거의 그 최고점을 뚫은 그 만족도 약간 네. 그 느낌. 네. 이 마지막 앨범이에요? 아니, 그렇게 너무 영혼을 갈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도 좋을 정도로 진짜? 네.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고 예, 정말 한 곡 한 곡이 다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우리 앨범 어떤 자켓 이 표지 뭐 안에 속지 뭐 이런 컨텐츠 만들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았던 거. 어, 동해 장점. 동해 장점은 이거는 진짜 이건 보시는 분들이 아세요. 왜냐면 이 16년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솔직히 이 미모 외모 네, 외모 네, 잘생겼어요. 뭐 진짜 옛날 영상 봤는데 네. 제가 이번에 영상 제작하면서 여러분들 일본 투어 한 거 첫 번째 영상 봤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정말 달라요. 저는 해가 다르게 변해요. 저는 그만큼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해가 다르게 변해요. 잘생겼어. 아, 은혁이도 깜짝 놀랐어. 잘생겨가지고 진짜로 변함없이 어, 근데 은혁 네. 동해 진짜로 정말 네. 잘생겼어. 장점 맞죠? 네 장점. 네. 그리고 동해 씨의 장점은 변함없이 노력하는 거. 웃고 시작하는 게 너는 벌써 틀렸어. 엄마. 변함없이 노력하는 거야. 아니 스케줄... 변함이씨 변함이씨 노력하는 거. 스케줄표에 띵띵 디엔이 방에 있거든요. 어, 예. 뭐가 아... 떠요? 어떤 게 떠요? 좀 알려주세요. 피부과가 어? 피부 클리닉. 피부, 죄송한데 피부과에 여자친구 있어요? 왜 이렇게 피부과를 많이 가요? 끊임없는 노력. 아... 어떤 예. 목표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근데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예, 뭔가를 할 때 이게 막 목표를 세우고 아 우리 막 이렇게까지 해야 여기까지 가야 돼 뭔가 그런 거를 세우다 보면은 그거에 너무 얽매이는 거 같고 예, 그리고 뭐 물론 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이나 좋은 성과들이 따라오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고 예, 목표 없이 그냥 저희는 정말 이렇게 즐겁게 하고 싶어요. 네, 항상 다 정말 너무 맞아요. 즐거운 분위기, 예, 모두가 항상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동해 씨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니? 저는 목표가 없어요. 같아요. 같고 됐어요. 그럼 내려. 그럼. 아 진짜로 목표는 그 항상 그 길을 정해놓긴 하거든요. 목포 출신이죠? 아 목포는 있어요? 목포는 제 고향입니다. 네. 네 목표는 없지만. 네, 근데 항상 길을 정해놓긴 하지만 네. 그 길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냥 제 음악이 좋고, 네 팀이 좋고, 네 무대가 좋고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면 맞아요. 어느샌가 또 다른 또 어느 길에 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디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슈퍼주니 어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6시에 우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